유튜브에서 컨셉 잡는 거, 그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걸 굳이 알아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녹화페이님 되게 잔인하시네요.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 까비알님께서 지금 게임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오빠 방송도 막 번복하고 그럴 거냐고 그러시는데, 아니, 번복은 진짜 여러분들 다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분들 다, 올해는 연애할 거예요, 올해는 키스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하세요? 못 하잖아요. 다 번복의 왕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 박솔. 오늘 형좀 잘생겼네. 야, 그럼 너만 하겠냐?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 박솔이 제일 잘생기고, 제일 이쁘고, 피자 제일 맛있고, 영업 제일 잘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야, 책받침 4만원 있던 걸 누가 사? 라고 좀한 번만 얘기해 주면 안 되냐? 박솔아. 인스타는 다른 앱들이랑 동시 재생. 예, 오늘만 인스타 라이브 켜고, 내일부터, 아, 내일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내일 진짜 바빠요. 다음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를 켤게요. 지금 인스타를 왜 켰냐면, 오늘 왜냐면 인스타에서 제가 공지를 했는데, 인스타로 하는 게 예의가 아니겠냐라고 생각도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인스타그램에 수익 창출이 전혀 되지 않지만, 나는 관객분들 만나고 노래하는 거에 즐거움을 느낀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아, 박솔, 그렇게 웃을 시간에 너 이렇게 뭐 인스타 라이브 켜거나 그러면, 야, 저 책받침 쓰레기 같은 거 누가 사? 이렇게 한마디만 좀 해주면 고맙겠다. 내가 그, 어? 니네 그 피자집 얼마나 광고해줬냐? 그치? 지금 우리 관객분들 거기 매일 가. 매일 가서 점심 드신대. 녹카페인님 그래서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데. 녹카페인 똑똑해. 녹카페인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똑똑하네. 그래도 카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카페인이 없다면 인생이 되게 우울해지는데. 저 봐, 유브릴레님 엄청난 컨셉이야. 아노브 최고다. 내가 칭찬하면 바로 칭찬해주시는 분이거든. 아노브 최고다, 최고야. 그러니까 책갈피 그딴 거 누가 사냐, 이겁니다. 심지어 책갈피는 팔지도 않아요, 저는. 팔지도 않는 거를. 거기에 책갈피는 없거든요. 그러나, 아, 뭐 책받침을 책갈피라고 얘기하고, 뭐 영수증도 책갈피로 꼽으면 책갈피죠. 제가 이상하게 자꾸 14종 세트만 나오면 말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 오빠 때문에 내 점심 매일 피자. 저봐요. H2, SU3, 아노브 매일 가신대잖아요. 저 때문에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지금 책받침 빨리 어디 가갖고, 니네 부모님한테라도 빨리 말씀드려. 야, 책받침, 야, 내가 아는 아티스트 중에 이런 쓰레기 같은 책받침을 강매해서 사기친 인간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만 좀. 아우, 정신 사나워라니. 오빠 치열하다. 아닙니다. 전 인생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사람 아닌데. 예, 저 차분하게. 진짜 책받침 그딴 거 누가 사요, 형? 그래, 그거 좋아. 아, 저 캡처. 저거 있어. 저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죠? 까먹어서 하도 인스타그램 오랜만에 하니까. 아, 됐다. 저 캡처해서 이따 올려야지. 내가 본 오빠 중에서 말이 제일 빨라 하시는데, 주변에 오빠가 없으신가 봐요? 그죠? 저 하나죠. 아, 근데 저한테 오빠라고 할 나이가 맞으신가요, 혹시? 그냥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절대 이 방송은 그 책받침 홍보 방송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박솔이 한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잠깐 고정해놨어요. 아까 영배도 뭐 재밌는 얘기 했는데 제가 그걸 고정을 못 했네요. 예. 정규야, 오빠라고 하지 마.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라. 예, 오빠 진짜 많이 힘들구나. 여러분, 제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팔릴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제가 며칠 밤새면서 디자인했다니까. 그 노트 보면 알겠지만, 와, 진짜 개쓸데없이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딱 들까? 받자마자, 야, 이걸 이렇게까지 쓸데없이 열심히 디자인할 필요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트 디자인에 힘썼어요. 그리고 그, 예? 그 엽서도 크리스마스 엽서 아닙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 가끔 여러분들이 뭐, 왜 크라이스마스라고 하셨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읽지 마세요. 크리스마스예요. 제가 좀 무식해서 스펠링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행복하라고 크리스마스라고 적었는데, 누가 크리스마스 스펠링을 다 알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음 나는 대로 쓴 거예요. 크리스마스예요. 그렇게 읽으세요. 굳이 크라이스마스라고 그렇게 괘씸하게 읽지 마시고. 예. 책받침 홍보 라이브라고 쓴 사람 나와. 절대 아닙니다. 아, 나 너무 진짜 이런 말 그만해야겠어. 진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 너무. 릴렉스 캄다운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래 한곡 하겠습니다. 오빠 키젤 너무 잘 그렸어요라고 하셨는데, 키젤 그린 거 아니고 사진 찍은 거예요. 머리 좋죠?
나는 당신에겐 그저 오래된 나무의 책받침. 죄송합니다. 제가 무리했네. 무리수였죠. 방금 건 좀 무리였다. 그죠? 예, 여러분들 손발이 오그라들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리수 던지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약간 텐션이 이렇게 됐네. 피곤하니까. 그거 아시죠? 애기들 졸릴 때 말 많아지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예.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내추럴하게 할게요. 그거에 대해서 양자역하고 어쩌고 제 노래를 그렇게 어쩌고로 하지 마세요. 지금 주문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한가? 제가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거수일투족에 제가 막 이렇게 숫자에 연연하고. 아, 다 잘 아시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네, 이거를. 딱 춥기 좋은 밤이네. 노래를 너무 못한다. 딱 춥기 좋은 밤이네. 적당히 우울하고 비참한 기분. 마침 비도 오고 음악도 좋고 딱 춥기 좋은 밤이네. 적당히 오른 술 기운에 더 그래. 하루 지나 두 시간째 대답 없는 메시지에 내 맘 알아줄 리 없지. 들어줄 리 없지. 생각대로 되어줄 리가 없지. 내 맘 알아줄 리 없지. 들어줄 리 없지. 달빛마저 숨죽이고 있는 딱 춥기 좋은 밤이네. 골목을 걷다 어렴풋이 보이는 꼬리가 뭉툭해진 길에 사는 고양이 달아나지 말고 와봐. 널 보니 날 보는 것 같구나. 얘야 잔뜩 웅크리고 떨며 초점 없는 눈동자. 야야야야야. 야, this is a level of me. I am still very tired. Cause life is not wonderful. 내 맘 알아줄 리 없지. 들어줄 리 없지. 생각대로 되어줄 리가 없지. 내 맘 알아줄 리 없지. 들어줄 리 없지. 달빛마저 숨죽이고 있는 딱 춥기 좋은 밤이네. 여전히 울리지 않는 전화기. 여전히 울리지 않는 구글 폼. 진짜 여러분 개씨마다 노래 아무도 안 들어요? 이거 하길 바란 거예요 제가 지금? 딱 사기치기 좋은 밤이네. 이거 지금 기대한 거죠. 지금 노래 안 기대하고. 답답하네 진짜. 라이브를 못하겠네. 오늘 지금 라이브 좀 많이 하려고 기타 안 넣고 있었거든요 저 오랜만에. 아무도 진짜 이거네.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 아무도 찾지 않는 나. 입금 딱 하기 좋은 날이네는 뭐예요 진짜 여러분들. 아니 제가 라이브 좀 합시다 진짜. 그린글라스님, 그린글라스님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에 불러보네.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안하고 유튜브만 했더니 오랜만에 본 아이디가 있어서 반갑습니다. 아무튼 책받침 그딴 거 누가 사요? 잠깐 캡처 좀 하고 잠깐 나 이쁘게 나오게.
나 폰을 껐어요. 캡처를 하지 못하고. 다시 할게요. 아씨 안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반가워해줘라요. 다 반가운데 누가 특별히 누구 또 반갑다고 했어요? 아 제가 방금 그린글라스 반갑다고 그랬죠. 어르신 캡처하는 법 모르신다. 아니 이게 왜 캡처가 안되지? 잠깐만 어떻게 예쁘지? 어떻게도 안 예쁘네. 이게 머리가 예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윗버튼으로 캡처 누른 거구나. 네 됐습니다. 네. 예. 아 머리가 안 이쁘니까 다 안 이뻐 진짜. 원래 공연이었으면 머리를 했을 텐데 공연도 없고 그래서 머리 안 했어요. 다음 주에 불회명곡 오랜만에 방송됩니다. 그죠? 저희가 앨범도 나왔겠다. 아무튼 타이밍 좋게 불명을 찍게 되어서 예, 불회명곡에 다음 주에 나오고 어떻게 됐냐 결과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딱히 행복해하지 않았을 아마 재밌어요 라고 했으니까 뭐 다시 예측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예. 제가 왜 고정을 내렸냐면 고정 때문에 댓글이 안 보여. 이거 인스타그램 댓글이 몇 개 안 뜨네. 그러니까 유튜브 하다가 보니까 자꾸 유튜브 얘기해서 죄송한데 유튜브 라이브를 요즘 계속 하다 보니까 유튜브 라이브 댓글을 올려다 보기가 되게 좋아서 지나간 댓글도 제가 확인하면서 다 읽어드리거든요. 근데 인스타그램 라이브는 댓글이 4개 정도만 떠요 저한테 지금. 그래서 넘기면 이렇게 다시 넘기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아무튼 전설 누구라고 했는데 보아씨. 예, 제가 진짜 존경하는 아티스트. 이젠 실례님께서 좀만 하고 유튜브로 넘어가죠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오늘 이거 말할래요. 저 진짜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진짜 어제처럼 그렇게 3시간씩 라이브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짧게 할게요. 오늘은 좀 네. 지금 더워서 머리가 점점 가라앉고 있어. 아까 그래도 묶었다 하니까 좀 떠 있었는데 점점 동 약간 지금 그래 예 네, 그러네요. 머리가 좀 동그래지면서 컬이 좀 죽고 있어요. 그나마 있었던 컬도 오케이. 저는 쌩쌩해요. 아 남의 일이다. 라이브를 하는 건 남의 일. 나는 쌩쌩하니 너는 3시간을 하라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못하겠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라이브는 짧게 할게요. 유튜브 어느새 편해졌을까? 유튜브 라이브가 좀 편하네. 말도 좀 막 하게 되고. 아니 노래 좀 듣고 싶은 거 없어요? 저는 진짜 오늘 노래를 좀 하고 싶어서 인스타 라이브 오랜만에 켰는데 예. 어 로댕이 코 고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네. 여러분들 아무튼 일회용품을 최대한 사용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줄여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나당그 점 베니엘이니 고맙습니다. 점 한번 해보자 오랜만에. 늘 그랬듯이 너의 옆에 가만히 누워 한참을 바라보다가 신고 살짝 들춰진 옷 사이로 너의 배꼽 옆에 있던 점을 뽑았어. 물컵을 놓친 손에 그 감각처럼 소스레치에 놀라 또 내 표정에 놀라 왜냐고 물었지. 생각보다 널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 나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 그랬듯이 너를 안고 있어도 어쩐지
쓸쓸한 기분이 들어 무심코 살짝 놓친 그감 무심코 살짝 무심코 방 안 구석 거울에 비친 너의 표정 얼굴을 보고 말았어 전화길러 친 손에 그 감각처럼 소스라치게 놀라 넌 내 표정에 놀라 왜냐고 물었지 생각보다 널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너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 Eternal light, eternal love, eternal fucking sunshine Everlasting story of headache I don't think so baby Why do people lie to me? Oh, no. 이미 저 이번엔 노래 듣고 있어요 라고 쓰는 것 자체가 노래를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역시 노래는 라이브로 듣는 게 아 그러니까 형편없다 지금 생각엔 직접 공연 와서 봐야 되는데 지금 저 아티스트가 노래 못하는 게 아닌데 직접 보아야 잘하는 아티스트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안 반가워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나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아 자기 아이디에 점이 안 들어간다 이름에 점이 안 이런 걸로 진짜 한기로 잘 듣고 있다고 아 진짜 한기라서 고맙습니다 귀등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귀등 일로 듣지 않아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다 귀는 두 개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또 어떤 분께서 라이브는 역 직접 봐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노래를 못하는 것 같이 보여도 공연장에서 가보면 잘하게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굉장히 언짢았다 예, 제가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미오케인345님께서 아 클랩 곤방아 도모 에리가토 앵글을 좀 올려달라고요 시오티 그 기억 니은 이게 뭐지 사타구니인가? 아 저 혹시 사타구니가 보이나요 혹시? 제 사타구니가 좀 보였나 제 불쾌하게 여러분을 불쾌하게 Y존이 보였다면 좀 죄송합니다 좀 카메라 내려가서 예 죄송합니다 괜찮나요 이제? 아 창균0611님께 혹시 이창균 선생님이신가? 예 유튜브에 이창균 선생님이라고 신재혜씨 남편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도 굉장한 컨셉 중이신데 예 아, H2SU3님께서 왜 카메라 올렸냐 행복했다 그런 걸로 행복해하지 마세요 저분도 그 게으름인 그분이랑 되게 비슷하신 분이네 욕망에 젖어 사시는 분들 남편 전문 남편에 0920 언더바 아르미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그 저기 저 희수 저분이랑 다르다 나는 불편했다라고 했던 차별 나는 다르다. 같은 욕망이어도 저분과 다르다. 이런 걸 딱 어필했어요. 난 저분과 동감할 수가 없다. 딱 선을 긋네. 손절이라고 하죠, 요즘. 아, 사실 지금도 보인다고? 아니, 왜 그게 보이죠? 어떤 각도로 나오길래? 바지 입었거든요, 저 오늘.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화면에 안 보이는데 그게 거기까지 보이나 봐. 키스 앤 마이 러브 신청하셨는데 키스 앤 마이 러브는 제가 기타로 연주를 못합니다. 그 어떻게 코드도 몰라요. 제가 피아노로 친 곡이라. 욕망에도 레벨이 있다 예, 그런 뜻으로 예쁜 노래를 항상 해줘서 저가 아리가또요 아 아닙니다 제가 진짜 앞으로도 진짜 요로시코 네가이시마스 하겠습니다 요로시코 네가이시마스
요루와 미츠카시 아르케오 오토메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밤짧아 하려고 했는데 막 저 아이빌롱투 해달라고 상대성이라고 해달라고. 제가 유튜브 라이브 때 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밤짧을 하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은 밤짧이죠. 아시겠죠? 바지가 끼어요. 지금도 바지가 나와요? 지금도 나와요? 지금 화면에 안 나와.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디가 나온다는 거지? 빈센트 반 고밖에 안 보이는데. 선희님께서 아냐도 듣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유튜브 라이브 하면 그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엔 바지를 안 입은 거야. 오늘은 입으셨으니 바리에이션 잘 치네요. 네. 굿모닝 블루님께서 우리 사이에 뭘 또 입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예의는 차려야 되니까 바지 입었어요. 사실 원래 제가 항상 앵커 컨셉으로 상의만 입고 하는 게 제 라이브 컨셉이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저의 저급했던 저의 불친절하고 저급했던 저의 그런 모습들은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영배 라이브를 보면서 아 저렇게 애가 되게 센스티브하면서도 젠틀하고 카인들리하고 러블리하고 아 골저스하게 저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좀 너무 샤르카즘에 치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더 엘레강스하게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 변했어. 실망이야. 아 진짜 웃긴다. 아, 왜 그럴까 진짜. 노래는 도대체 언제 시작하나요? 오빠 사람은 다 달라요. 작심삼일 말하세요. 드라이미스트 해달라고? 오케이. 율립님께서 표정이 안 좋네요. 표정이 왜 안 좋아요 제가? 저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항상 웃어야겠어요? 항상 웃고 이렇게 헤헤거리면서 좋은 표정으로 여러분들 대해야겠어요? 해피인옥님 신청곡 다 잘렸다. 뭘 원하시는데? 해피인오크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 부를게요. 승현이 84님께서 오빠 컨셉이 제일 좋아라고 하시는데 저는 컨셉이 없고 내추럴한 거, 내추럴 본. 오케이, 뭐 신청이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아 신청을 하니까 아학학학을 내고 있어. 어떻게 하는 거야? 굿바이 썸머 해달라고 아까 불렀잖아요. 굿바이 썸머. 밤가시 기다리다 밤사겠네. 오케이, 올디너리 럭셔리님의 신청곡. 밤은 짧아 걸어 아가샤 요루와 미츠카시 아르케오 오토메. 어제의 밤은 어떤 색이었던가 무심 굴러가니 잊혀져갔네. 우리의 밤은 너무 짧고 짧아서 금세 지나가버릴 텐데요. 달콤한 한 잔 또 한 잔 천천히 입안에 가득 피어오르는 꽃향기. 우리의 마음은 너무 짧고 짧으니 천천히 가요. 오늘 밤엔 걸어요 이별비 뒤를 비겨진 이 거리를. 조금씩은 젖어도 낯선 길이어도 상관없어요. 어디라도 걸어요 이 밤에 취해 흔들리는 거리를. 조금씩은 쳐져도 낯선 길이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밤엔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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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바.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는 뭔가요? 몇 곡쯤 들어야 아침이 올까요? 우리의 밤은 너무 짧고 짧아서 금세 지나가버릴 텐데요.
계절의 바람마다 향이 달라요. 달빛이 어른대는 강물의 흐름도 right. 우리의 밤은 너무 짧고 짧으니 천천히 가요. 오늘 밤엔 걸어요 이별비디를 비가 친 이 거리를 조금씩은 젖어도 폭낯선 길이어도 상관없어 어디라도 걸어요 이 밤에 취해 흔들리는 거리를 조금은 쌀쌀해도 어두운 길이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밤에 천천히 걸어가요 바람과 달빛과 별빛의 계단 위를 걸어 이 별빛 위를 비가 친 이 거리를 조금씩은 젖어도 폭낯선 길이어도 상관없어요 어디라도 가래요 이 맘에 취해 흔들린 거리를 조금씩은 젖어도 폭낯선 길이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밤에 밤은 짧아요 걸어 걸어가요 밤은 짧아요 걸어 걸어가요 제가 진짜 솔직히 장사 속이었으면 이거 다 했죠 하면서 해 어 작성해요 구글 폼 다 했겠죠 근데 저희는 진짜 책받침을 팔 마음이 없다 책받침에 연연해서 하는 유튜브라 인스타 라이브가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라서 절대 제가 이렇게 가사 개사 안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진짜 큰맘 먹어서 가사 개사 엄청 잘하는 거 아시죠? 저 진짜 가사 진짜 잘 바꿔요 제가 일부러 다 바꿔 부르는 거잖아요 그거 저는 어떤 지역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했던 얘기 다 하면서 개사할 수 있어요 능력 그거 출중해요 하지만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책받침을 팔 의도가 그닥 있지 않다 예 진짜 순수 음악이다. 진짜 저분 진짜 굉장한 컨셉인데 오빠 계좌 다 외웠다고 하시는데 진짜 제 계좌를 그렇게까지 외워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반감 생겨갖고 안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책받침 안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책받침 안 사도 됩니다. 현 오크님께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열심히 안 듣는 거잖아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제가 이거 인스타 라이브 켜갖고 그동안 유튜브 라이브에서 여러분들 댓글 시시덕거리는 거 야식걸렁한 얘기들 그런 거나 시시덕거리면서 읽어주고 했는데 오늘 좀 진정성이 그 음악 라이브를 좀 해보려고 오늘 켰는데 지금 진짜 면도도 안 하고 진짜 아 아까 내가 그거에서 좀 웃겼어 우리은행이 좋은 은행이었나가 왜 그렇게 웃겼는지 그 부분에서 살짝 빵 터져갖고 죄송합니다 아 진짜 노래를 진정성 있게 했어야 되는데 예, 써니민선이 이제 와서 노래 잘 들었어야 했는데 늦었어요 예. 저도 즐겨찾는 계좌번호에 등록 아니, 아티스트 계좌번호를 즐겨찾는 계좌에 등록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한 얘기인데 좀 상황이 상황이니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노래 들으라 감동하랴 홍보하랴 바쁘다 라고 예. 필터가 수염을 없애준다고 해. 김후치야? 저렇게 읽는 거 맞아? 김후치라고 읽는 거야? 김후치6님께서 책받침을 두고두고 본다고. 예, 고맙습니다. 저도 계산하느라 힘들었어요. 아, 알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 약간의 뭐 코드를 모르겠네. 약간의 뭐 무슨 키죠? 며칠이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언제쯤 해가 뜨는 걸까요? 하루가 I have no idea. 스틸 얼라이브 몰라요. 키 170이라고요? 부럽다. 예, 키라고 해서 170으로 대답하는 거 리틀 레이디 한 번만 해주세요. 나중에 피아노에 앉을 일 있어 한번 해드릴게요. 자, 다음 유튜브 라이브는 한번 피아노에 앉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순수 음악 채널처럼 피아노에 앉아서 그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죠. 가지 마요, 떠나지 마요, my little lady. 끝도 없이 난 작아져만 가죠. 비바람이라도 불면 걱정을 했었죠. 그대가 날아가 버리진 않을까 해서 그토록 작고 여리던 그대 왜 내 맘을 잃어. 진짜 못한다 노래. 제가 이렇게 노래를 원래 못하진 않습니다. 충격 대반전. 여러분 정답 퀴즈쇼 공식 퀴즈쇼 이거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어요? 야 진짜 너무한다. 이거 우리 노래예요. 이거 옛날에 진짜 많이 불렀어요. 이거 노래 아는 사람 없어요? 가사 잘하는 거 보니까 남의 노래라고. 이거 우리 노래라고요. 신곡인가요? 진짜 몰라요? 퀴즈쇼 아무도 몰라.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유튜브 퀴즈쇼였으면 이거 델리 쪽에서 벌써 대답했을 텐데. 이 노래 알면 선물 있어요? 어제 입덕해서 모른다고요? 햇살 밝은 날 진짜 햇살 심지어 햇살 좋은 날 햇살 좋은 날은 딴 사람 노래고 저희 노래 햇살 밝은 날이거든요. 다시 아니에요. 다시는 너는 이미 떠나가고 찾고 있어. 하지만 난 아직도 옛날에 이렇게 불렀던 노래 이 자리에 뭐 옛날에 노래 이렇게 불렀어. 이 노래를 모른다고. 나 정답 햇살 밝은 날 땡. 떠나 햇살 밝은 날은 뜨거운 태양이 싫어 너를. 정답 눈동자에 어쩌고 땡. 나 그대의 입술에 내 모든 걸. 와 이거 노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진짜 와 로맨틱 파티 다 온 사람들은 알 텐데 없나 보구나. 아 진짜 격세지감 느낍니다. 예. 이 노래 제목 저도 몰라요. 이 노래 제목 뭐지? 이 노래 로맨틱 파티 초창기 했던 노래예요. 로맨틱 파티에서도 한번 불렀었어요. 예. 날 떠나지 마요. 이거 영환이가 쓴 곡이거든? 내가 사랑하는 그대. 내가 사랑하는 그대. 네, 제목은 내가 사랑하는 그대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모르는구나. 이 노래를 영환이가 한번 이제 워디시 때 쓰는 곡이야. 그래서 이제 로맨틱 펀치 때도 한번 하긴 했는데. 네. 와, 진짜 요즘. 아, 진짜.
이렇게 옛날부터 우리를 좋아해 주신 분이 단 한 분도 남아 있지 않구나. 다 이제 뜨내기들만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어쩐지 약간 쓸쓸해지는 밤입니다. 예, 이건 내가 사랑하는 그대라는 곡이고요. 옛날 영환이가 쓴 곡이고 옛날에 그 영환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우리끼리 별명을 그 친구 이름을 꽃사슴이라고 지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꽃사슴 온다 야 막 저기서 야 꽃사슴 저기 꽃사슴 온다 막 이렇게 불렀어갖고 영환이가 그때 Dear You라는 그런 다음 카페도 만들어갖고 활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고도 얘기 무지 많이 했죠. 하나도 아는 얘기고. 예. Dear You라고 그래서 Dear가 D-E-E-R 하면 사슴이고 D-E-A-R 하면 친애하는 이니까 이게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굉장히 시적인 그런 게 있어요. Dear You라는 그런 예. J-H-S 스타스님께서 뜨내기 진짜 상처다라고 하시는데 저 우리 관객분들 뜨내기란 말 되게 좋아요. 사랑받는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용서해주세요. 예.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뜨내기란 말에 굉장한 사랑을 느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굉장히 환영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뜨내기란 말 좀 되게 좋아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나쁜 말은 아니다 라는 거 꼭. 예. 그러니까 루벨 칠하나님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우 누비돼서 기분 좋다라고 하시는데 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좀 요즘 잘 모르셨던 분이 듣고 불쾌했다 하시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눈동자를 보고 여러분에게 사과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그건 새내기 아니냐고. 아 이제 저희 관객들이 좀 특이한 케이스라 새내기 이렇게 좋은 말 별로 안 좋아하시고 조금 약간 나쁘게 비꼬아서 하는 말들을 좋아하죠. 샤르카즘에 굉장히 꽂히신 분들이라 아무튼 약간 그런 말을 좋아해서 제가 쓴 건데 예, 아무튼 제가 혹시나 불편하시다면 아, 용서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예. 예. 굉장히 예. 알겠죠? 예. 제 진심 어린 사과가 전해졌길 바랍니다. 예. 한비 영사님께서 좋은 말을 안 좋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시더라고. 예. 뜨내기는 관객 고인물은 소비자. 예, 그쵸. 저런 느낌 좋아요. 소소소님께서, 예, 그런 느낌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차라리 새싹으로. 아니, 여러분, 새싹 관객 하면 닭살 돋잖아요. 그쵸. 예. 오빠 약간 당황했다. 아, 당황은 안 했고. 보컬님 놀리는 재미가 오늘도 쏠쏠하네. 예, 진짜 관객분들은 저를 너무 놀리셔서 제가 진짜 항상, 당황할 때가 많다. 예, 그런. 예. 방금 로동이 코 골는 소리. 예, 로동이 계속 코 골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비 영사님도 아까 좋은 말 싫다고 하신 분인데 새싹 그딴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닭살 돋는다. 손발이 오그라듬. 이렇게 하시니까. 예. 아 내가 로댕이처럼 로댕이한테 요즘 고민인 게 로댕이가 요즘 그 화장실이 고양이 새싹이라고 하면 뭐든 더 많이 사서 레벨을 올려야 될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거라면 나쁘지 않네요. 아무튼 그 로딩이 비염이죠. 예. 오빠 좋은 날이 올 거야 듣고 싶어요. KES님께 눈치해 줄래 한번 불러주세요. 눈치해 줄래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에서 불렀는데 아무튼 로딩이로 화제 전환이 아니라 로딩이 코고니까 생각나는 건데 지금 제가 고민인 게 인스타 라이브 켜기 전까지도 계속 제가 다라이 이거 일본 말이죠. 뭐라고 해야 돼? 플라스틱 통, 큰 플라스틱 통을 찾아보고 있었어. 왜냐면 화장실을 고양이의 2배나 1.5배 정도로 해줘야 되는데 나는 초대형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로댕이가 한 바퀴 턴할 때 좀 불편해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로댕이 화장실 그게 되게 고민이다. 다라이. 아 근데 다라이가 일본 말입니까? 다라이. 왠지 일본 말일 것 같긴 한다. 근데 일본 말이라고 꼭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 있죠. 예, 왜냐면 우리가 아픈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다라이가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옛날 뭐 백제 시절부터 쓰던 말이다. 저 옛날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아무튼 그건 차치하고요. 아무튼 그 로댕이가 너무 커서 진짜 그 고무통 큰 거를 사갖고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갖고 사줘야 되는 이렇게 만들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영환이가 그걸 하거든 제작을. 그래서 영환이한테 그래서 지금 그걸 좀 할까라고 좀 고민 중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저희 집에 놀 데가 없네. 우리 집이 조그매갖고.
예, 아무튼. 아이고, 어리야. 애기용 욕조 사주고 모래 가득 넣어주면 좋아할 듯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지. 신생아 욕조 추천. 그러네. 아 진짜 집에 욕조가 있으면 좋겠다. 예. 김대현님께서 따봉 이러고 원래 부잣집 화장실 크다며. 예,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집은 화장실 작아요. 왜냐?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댕이 좀 화장실을 좀 해주고 싶은데 책받침 많이 사서 큰 집으로 이사도 시켜줘야 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먹고 살아야겠다. 아 진짜 답답한 게 저 지금 진짜 지금 이사 가고 싶은데 지금 전세난이잖아요. 막 그렇고 다들 집 구하기도 진짜 어렵고 이제 전세도 안 나오고 전세값 다 오르고 월세도 막 원래 저희 집 예전에 살던 집이 월세가 이제 이사 갔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지? 예전에 월세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었다면 지금 150만 원 정도 뛰었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더 뛸 거래요. 이제 대단하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더 그런 게 더 어려워져서. 그리고 보유세다 뭐다 해갖고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막 내놓고 그래서 막 뭐 집은 사야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골치가 아픈데 갑자기 김대현님께서 요새는 엄지척이라고 하지 따봉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좀 저희 관객들 무시하세요. 저희 관객들 다 따봉이라고 하는데 저 혼자서 엄지척 이런 약간 이상한 닭살 돋는 요즘 쓰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진짜. 저는 괜찮죠. 뭐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저희 관객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시면 진짜 제가 가만 안 두겠어. 예. 요즘 월세 미쳤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사 생각하면 너무 답답하다고. 예. 고정희심님께서 웃기고 자빠졌다고 하시는데 저는 웃기고 자빠졌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저는 오늘 봐봐요. 0920 알미님께서 나는 따봉이라고 하는데 하시잖아요. 따따봉 지금 다 봐. 나 겁나 따봉충인데 봐봐요. 따봉은 따봉이 다 따봉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분께서 엄지척이라고 하셔서 지금 우리 관객들을 모욕하였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 저는 솔직히 저를 놀리는 건 제가 다 참고 제가 다 이해하고 저를 놀릴 수 있죠. 아티스트가 놀림받을 일을 하면 놀림받아야지. 근데 관객들을 놀린다 이러면 저는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 분노가 머리끝까지. 에이르몽님께서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오늘 라고 하셨는데 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저 어제 유튜브 라이브에서 진짜 그게 너무 웃겨서 자다가도 생각나고 샤워하려고 샤워하기 물 틀었다가도 혼자 웃어서 욕실에서 너무 크게 웃었어. 키스는 직접 해야 아 그 정확히 뭐 그 정확히 어떻게 됐어 문장이 내가 진짜 생각이 안 나네. 우리끼리 계속 키스 젤리 얘기하면서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그 키스는 직접 해야 좀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쓰셔. 그게 나 너무 웃겨갖고 그분 물론 웃기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보통 제가 그 상단에 고정해놓는 댓글들이 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본의 아니게 웃긴 것들을 제가 고정해놓는 건데 아 유독 그게 너무 웃겨갖고 제가 어제 바로 카드 제작 아이디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제가 그 노자 선생님께 그분이 난자인지 노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노자분에게 아 진짜 고맙다. 노고를 치하한다 진짜. 예. 키스는 직접 해야 좀 그래야 좋은 거 어쩌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키스는 직접 해야 좀 그래야 좋지 않나요. 예, 트리플 H A님 저분도 아 트리플 H A님도 거의 델리지오스하고 양대산맥인데 예, 진짜 너무 웃겼고 그리고 저 트리플 H A님이 이거까지 해서 저 거의 완성이었는데 제가 그림에 이걸 빠뜨렸네. 아 멍청이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아 좀 새벽이라 머리가 안 좋아갖고 어제 공지 쓰고 뭐 구글폼 할 때도 계속 오타내고 잠을 못 자니까 현명도가 떨어지더라고. 현명도가 그래서 진짜 큰 웃음이었다. 난 진짜 너무 웃겨서 자다가도 웃기고 내가 오늘도 밥 먹다가도 웃었어. 키스는 직접 해야죠. 지금 몰랐죠 저는 키스를 직접 해야 좋은지. 어제 그분께서 거의 노자급 가르침을 저희에게 주셔갖고 제가 그 제가 하는 야한 얘기에 취향적이었다고 해서 밤새 상상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 그 폼을 왜 새벽에 올리냐고. 아 왜냐면 생각날 때 빨리빨리 해버려야 돼갖고 인스타그램에 그걸 올린 건데 아무튼 그 유튜브 5시 좀 넘어서 라이브가 끝나자마자 디자인이 들어갔고 구글폼을 만들고 아침에 새벽인가에 인스타에 테스트를 해보는 와중에 아니 어떻게 프로필 바꾼 걸 알았어? 바로 결제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아씨 가격 제대로 정하지도 안 했는데 예.
이 시국에 직접 키스라니 안 될 말이죠. 예, 제이몽하다님께서는 저 진짜 딱 이렇게 지금 이 시국에 직접 키스라니 안 될 말이죠.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노자 선생님 안 계시지? 지금 우리 관객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어디서 직접 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시고 진짜 답답하다. 나는 진짜 나는 답답해. 아주 답답해 사는 게. 아 진짜 답답해. 역시 키젤자님. 에 진짜 15종 가나요? 야, 저거 완전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랑 딱 어울리지 않냐? 아 진짜 저런 명언을 왜 어제 안 하셨어요? 아니면 제가 못 봤나요 댓글을? 제가 어제 거 다시 복수를 못 해갖고. 그랬으면 제가 크리스마스 엽서 하나 더 만들어갖고 사기칠 수 있었는데.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쉽다. 저 진짜 카드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시국에 직접 키스라니 안 될 말이죠. 저거 진짜 크리스마스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아, 진짜 메리 갓댐 크리스마스. 메리 갓댐 크리스마스 한 다음에 이 시국에 직접 키스라니 안 될 말이죠 하면서 뒷짐지고 뒷짐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안경 올리고 있는 걸 그리는 거죠. 한 사람 뒷짐지고 에덴 에벤 에덴 에덴 이 시국에 직접 키스라니 안 될 말이죠. 아 이거 짱인데 이거 진짜 두 개 이어져 있어야 레전드인데. 아 진짜 아쉽다. 이미 오늘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저거까지는 진짜 아쉽 못 만들겠습니다 진짜. 예. 누가 카드 보면 키스에 환장한 사람이면 그러게 우리 관객들 키스에 환장했는지 왜 그렇게들 키스들을 연호하시는지 진짜 제가 가 쓰고 두루마기 눌러야겠다. 예, 진짜 에템 에템 이 시국에 직접 키스라니 안 될 말이죠 에템 이렇게 해갖고. 야 이거 기가 막힐 뻔했는데 진짜 아쉽다 훈장님스. 예. 아, 제이몽 하다가 키스젤리의 홍보대사잖아. 저분이 이제 키스젤리를 이렇게 전파하게 되고 제 유튜브 라이브에 엄청난 지분을 차지하고 계신 분이잖아 키스젤리로. 근데 진짜 이렇게 종결자다 진짜 이거는. 아 키스젤리를 혐오하는 말이었잖아 그게. 키스 그러니까 민트 초코파하고 그거 반대파가 있잖아. 거의 그 수준으로 키스젤리 반대파의 입장이었죠. 키스는 직접 해야죠. 그게 좋지 않나요? 이런 정말 이런 말에다가 딱 애템으로 이 시국에 직접 키스라니 안 될 말이죠. 아 진짜 기가 막혔는데 이걸 내가 이걸 오늘 해야 보다니. 아 천추양안이다. 아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댓글이 안 보여요. 아 이거 고정되면 댓글이래. 댓글이 3개밖에 안 뜨니까 이게 다 넘어가고. 키젤파 반키젤파 예. 예, 강경 키스파 예. 아무튼 여러분들 이 시국에 직접 키스는 안 될 말입니다. 저 진짜 미사여구 하나 없어요. 마침표조차 찍지 않았습니다. 이 시국에 직접 키스라니 안 될 말이죠. 안 될 말 안 될 말 안 될 말 절대 안 돼 안 돼 여러분 조심하세요 진짜. 요즘 시국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스크 쓰고 진짜 예 그냥 저처럼 랜선 키스 하세요. H2SU3 저 왜 이렇게 읽기 어렵냐. 아 명심하겠다고. 예 명심하세요 여러분. 예. 앞으로 키스의 마일러브가 아니라 키젤의 마일러브로 바꿔야겠다. 예 진짜 키젤의 마일러브 My love will be alright. 아 진짜 진짜 저분은 진짜 제이몽 하다는 추억 같은 분이야 진짜. 진짜 추억 같은 말씀 많이 하시는 분이야. 거의 뭐 명언갑. 아 진짜 나 감동합니다. 오늘도 한번 다시 감동하고 갑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 진짜. 예 진짜 저 오늘 저분 때문에 행복했네요. 아주 행복했어요. 아까 제가 아까 좀 언짢았던 건 아니고 제가 약간 현타가 온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안 물어본 거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건 라이브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굳이 묻지 않아도 제가 얘기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잘 보는 개간지가 있어요. 아까 같이 서점 갔었는데 구긴이 형 스캡틱이라는 개간지가 있습니다. 제가 늘 구입하는 건데 이번에도 과학의 시대 종교로 생각한다. 스캡틱 이거 제가 좋아하는 개간지예요. 그래서 이거 구긴이 형 그게 뭐야? 그래서 예 이거 제가 이거 뭐 계절마다 사보는 매거진이다 뭐 이렇게 봤더니 아 뭐 한동안 뭐 한 네 번 정도 유튜브 라이브에서 할 말 생기겠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키스젤리 만든 사람 인사태를 할까? 그래서 형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냥 제 지식과 뭐 그런 지적 허용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읽는 거다. 난 누구한테 말하려고 읽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형이 왜 그럼 내가 그렇게 느꼈을까? 라면서 되게 이성적인 태도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형 뭐 형이 잘못하고 저를 진짜 모르시네. 완전 배알못이네. 막 그랬더니 형이 혹시 네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꾸 얘기해서 그런 건 아닐까?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어떻게 후두부를 막 이 생각이 딱 들었거든. 근데 제가 하여튼 참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계속 놀리는 거야. 와, 야 베인이 형 완전 개간지난다. 개간지. 형 그 개간지가 아니라 그건 개간지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저 봐, 저 에이르몽 벌써 개간지라고 놀리고 있잖아. 아무튼 굉장히 불쾌했었다 아까. 예. 지금 웃긴 얘기 안 했는데 왜 웃긴 얘기? 옆에 계셔서 잘 아시네. 아니 잘 몰라. 구긴 형이 나를 잘 모르면서 한다니까. 냉철하다고 전혀요. 저는 인스타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 브레인스토밍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조금 더 내가 좀 약간 이렇게 빵 해갖고 이렇게 얘기를 좀 더 하는 편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종교에 대해서 말입니다. 과학이 이렇게 일정연설한 사람은 아니다. 그죠? 예. 좋은 형한테 잘하라고요? 형님한테 후두부가 뭐냐고요? 형님 후두부가 예쁘다고요. 제가 뭐 후두부를 어떻게 하자고 한다는 게 아니라 형님 후두부가 예뻐서 한번 보았다. 응? 주피님 배알못이다. 예. 아무튼 지금 이거 자몽하다의 이 시국 직접 키스라니 안 될 말이죠. 이게 지금 보여요? 지금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여서 이걸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잘 안 보인다. 아무튼 이제 슬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 오늘도 재밌었고 저는 오늘 아무튼 딱히 홍보하려고 튼 건 아닌데 그 책받침 14종 사기템 세트가 절찬리 판매 중이니까 혹시 여기서 구입 안 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기회에 사기당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이번에 구입할 의사가 없다. 그럼 구입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다음에 그 도시적 여우에서 간 집업 후드 집업은 괜찮아. 괜찮으니까 이거 사도 후회가 없다. 그런 생각에. 예. 아무튼 그런 아 또 아 5분만 나왔어요. 5분만. 아. 오빠 잠 좀 푹 자라는데. 예.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모쪼록 일회용품 사용을 좀 최대한 자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가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 3개만 보이지만 고정. 예, 지금 댓글이 3개만 보여서 넘어간 건 그냥 넘어가 버려서 제가 홍보해야죠. 어딜 가요? 아니 여러분 다 구입 이미 하신 분들 아닙니까? 제가 이거 약간 무쓸모한 라이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예. 집업 예상가 알 수 있나요? 아 이건 무조건 고가예요. 이거 비싸서 이거를 가지면 약간 아 명품 가진 느낌?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좀 고가일 거다. 제 굿즈 중 사상 최고의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제가 잘 해갖고 최대한 마진을 남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판매 손익분기만 최소한으로 넘기는 선에서 왜냐면 제가 소량 제작을 하기 때문에 좀 비싸게 나와 정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 구입한 사람은 무쓸모다가 아니라 지금 제가 내 인생이 무쓸모 아닌가. 진짜 제가 노래도 부르고 진짜 무대에서 노래해야 되고 막 기절하지 마요 감춰와 또 이런 거 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책받침으로 사기나 치고 있으니 인간이 무쓸모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이지 진짜 넘말심 아닙니다. 말넘심 아니에요.
잠재적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이고는 직접 소비자는 높이려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예. 테이크하이크님께서 아까 여쭤보신 10만원 넘을 때 아니요 10만원은 안 넘지 않을까요? 그래도 힐링JS님께서 100개 사도 되요 하셨는데 허세 부리지 마시고 한 개만 사세요. 한 개만 사주시고 저렇게 말을 하고 안 사면 제가 서운하니까 한 개만 사주세요. 한 개만. 올해 안에 나오나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노력해야 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마지막이라고 제가 자꾸 클로징을 길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아 아, 굿즈 제작이 공연보다 어려워요. 진짜 이게 디자인 어렵고 지금 신청받는 것까지가 오히려 쉽고 앞으로 물건을 받고 이 분량 빼내고 포장지 사고 안에 뭐 넣고 할 거 사고 뭐 포장하고 일일이 붙이고 택배 붙이고 이 작업이 진짜 어렵습니다. 앞으로가 저한테 진짜 어려운 일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바쁘고 힘들 테니까 아 진짜 제가 여러분들 진짜 행복하시라고 한 번 더 웃으시라고 제가 집업에 사이도 해주시나요? What do you mean? 로파 티켓보다 비싸요? 사실 그래야 맞죠. 네, 지금 제가 그래야 맞는데 기모로에서 예, 기모로 나가요. 그래서 이번에 좀 비쌀 건데 마지막이라고 하고 30분 더 하는 거 운전시간보다 주차시간이 긴 초보 운전 같다. 아우 뭐 시인 나셨네. 훌륭한 비유였어요. 아주 좋아. 내가 나중에 곡 쓸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하여튼 유튜브는 못해요 제가. 유튜브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조만간 또 유튜브 라이브 틀어서 또 여러분과 재미난 시간 보내겠다. 예. 아악학학으로 행복하자. 저 아악학학 자꾸 어필하지 마세요. 지금 모르는 사람 몰랐으면 좋겠으니까. 예. 제가 진짜 최초로 사흘 연속 라이브 이거 진짜. 근데 많이들 찾아오셔서 고맙고. 아 해림 언더바 언더바 더블오 님께서 그 정도 인건비 생각하면 4만원도 엄청 싼 거죠 라고 그런 말 듣고 싶어서 꼭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아시죠? 네. 아 이게 유튜브 라이브랑 좀 다른 게 화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좀 좋구나. 유튜브는 모니터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네. 유라 테스트만 해봐요가 뭐야? 유튜브 라이브 테스트? 아 진짜 저런 식으로 또 저를 꼬시는구나. 그럼 10만원 아니니까 99,000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하여튼 뭐 집업에 사인도 해주시냐고요? 예, 저희가 만나면 하죠. 예, 근데 지금 제가 함부로 옷에다 사인을 해서 보낼 수는 없죠. 예. 예. 나흘 연속 노려보라는데 제가 진짜 내일 모레는 조금 일들이 좀 있습니다. 바쁠 것 같고 예. 자 앞으로 여정이 좀 걱정이 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잘했으면 좋겠고 진짜 정면 얼마만에 보냐고. 아 그러네 유튜브 라이브는 딴 데 보고 있는데 이거는 댓글창이 여기 있으니까 볼 수 있어서 예 안녕히 주무시고 인스타 라이브 아무튼 오랜만에 해보네. 에이치 언더바 정 59님께서 저 왜 이제 들어왔을까요? 끝나는 분위기예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비보를 정합니다. 오늘도 진짜 굉장히 화려한 관객분들의 입담에 즐거운 라이브였지만 좀 안타깝다. 예, 나중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거의 뭐 유튜브에서 몇 시간씩 라이브를 하니까 예, 나중에 또 뵙도록 하고 나머지니까 조금 댓글 좀 읽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올댓 언제예요? 모르겠어요. 올댓 언제? 이번 주 하여튼 토요일날 불회문공을 할 거예요. 올댓 뮤직 언제 하지? 저도 모르겠네. 12월 며칠인데 그 잘 모르겠어요. 아... 오빠 오늘 진짜 푹 자요. 너무 피곤해 보인다. 피곤해 보이는 거는 그냥 늙어서예요. 이게 늙으니까 자꾸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안 피곤해도. 나이 먹으면 알 거야. 하루에 몇 번이고 켜줘서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주무시고. 예,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지금 뭐 입고 있어? 지금 뭐 입고 있어? 이 시국에 직접 키스라니 안 될 말이죠. 이 시국에 직접 키스라니 끔찍한 말이죠. 키스는 직접 해야 좀 아시겠어요? 오야스미나사이.